전향 항로의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했습니다. 몇 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하던 유럽과 미주, 중남미 항로 모두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.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띄었던 유럽 항로는 선사들이 8월 들어 $1,000에 달하는 인상을 시도하면서 운임도 크게 올랐습니다. 상하이 항운거래소가 7월 31일 발표한 상하이발 북유럽 항로 운임은 $709 인상된 $1,109였습니다. 이 항로 운임이 $1,000를 넘긴 건 반년 만입니다. 일주일 후 $833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월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G6 등 선사 제휴 그룹들이 잇따라 선보 공급을 줄인 게 유럽 항로 상승의 배경입니다. 북미 항로의 회복도 눈에 띕니다. 7월 31일 북미 서한 항로는 $1,607, 북미 동안은 $3,050의 운임 수준을 보였습니다. 북미 동안 운임은 한 달 만에 다시 $3,000를 넘어섰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